그 얘기 들었어요. 근데 한 보면은 잘 웃고 잘 있던 거 생각 행복해. 마음 그쵸, 괜찮지? 예. 예.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. 네, 건강해 그러니까. 우리 이제 저녁 마시는. 마음이 아파요. 여기 한국에 올 때도 반대를 많이 했는데 또 설득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설득하고 해서 왔는데 또 저렇게 반갑게 해주셔서 진짜 몰랐어요. 그니까요. 화내실 줄 알았는데. 네. 약속 못 지켜서. 정말. 가족들 진짜 고맙네요. 마지막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. 엘살바도르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. 빨리 한번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? 예. 네. 우리 수진이는 어릴 때 놀던 강아지 지금은 큰 개가 됐어요. 수진이 업고 다니겠더라고. 어, 혹시 기억나요?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랑 고모 할머니는 기억나는데요. 강아지는 놀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그 강아지인 줄 모르겠어요. 당연하죠. 지금은 거의 큰 개예요. 그 성적표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전 예? 몰랐어요. 매우 우수, 매우 우수, 매우 우수, 탑월. 탑월. 예. 우리로서는 참 보기 힘든 아, 성적이죠. 저는 가끔 봤었어요, 공부를 잘하셨나봐요. 네, 좀 공부 좋아해요. 외우는 거 좋아하고. 공부도 잘하고, 이쁘고, 정말 금쪽 같은 딸이었겠어요.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와이프가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네. 제가 그만큼 뒷바라지를 못 해줬어요. 네. 열심히 해서 계속 학업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할래. 저는 수진이랑 아빠랑 행복하게,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, 또 빨리 엘살바도르 가서 부모님한테 아직 못 아픈 거 저기 효도 많이 하고 싶어요. 그래요. 네. 우리 수진이도 외할아버지, 외할머니께 한마디 하고 싶어요? 네. 외할아버지, 외할머니, 방학 때꼭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갈 테니 커피 농장에서 망고랑 구아바랑 많이 많이 따주세요. 와. 뭐,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. 이건 뭐 수진이 농장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가면 예. 아마 맛있는 거 많이 주실 거예요. 예. 자, 우리 클라우디아 씨 가족의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네, 보내주시겠습니다. 예. 행복하세요. 정말 이 국경 초월, 나이 초월, 그야말로 예쁘게 사랑을 만들어 오신 오늘 클라우디아 씨 가족이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. 어떠셨어요? 뭐,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한다고 하지만 말이 그러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럼요, 예. 근데 그두 개의 벽을 다 훌륭하게 뛰어넘으신 두분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자, 다분하실 때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비다시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